이기가 어디지? 아이고, 앞눈이 왁왁하다. 우리 가족들 다 어디 간 거야? 혼자 무서워.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걱정들 많이 되시죠? 가족들이 함께 도와야 될 텐데요. 자, 치매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험으로 치매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말이죠, 가족이 함께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그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고립과 외로움은 치매의 적. 가족과 이웃, 사회 모두가 함께 한다면 한결 수월하겠죠. 치매 극복을 위해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행, 함께 걸어가 볼까요? 치매는 예방이 중요해.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오늘 이곳에 설레임이 가득한데요. 어디 좋은 곳이라도 가시나 봐요. 보건소에서 도예공예, 체험학습, 뭔가를 만든다는 거, 손을 또 움직여서 그런 게 재밌어서 그런 게 치매 예방에 되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이에요. 오늘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치매 예방 나들이 프로그램인데요. 어릴 적 소풍처럼 설레기만 합니다. 게다가 가족이 함께해서 더욱 편안한데요. 일상의 고립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나 불안, 치매 걱정도 사라질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이렇게 다양한 야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해요. 제주시 서부 치매안심센터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 별도로 야외에서 치매 환자나 가족분들에게 사회문화적인 체험을 통해서 치매를 극복할 수 있고 치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 동그란 흙이 어떻게 변할까요? 도자기 만드는 청자토라는 흙이에요. 이거 흙 만지면 되게 부드러워요. 큰 거를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흙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드실 거예요. 강사의 말을 새겨들으며 열심히 따라하는데요. 어머, 흙을 치는 모습이 아주 건강해 보이세요. 흙을 다듬고 손끝으로 정성껏 모양을 빚어봅니다. 너무 재밌고 좋아요. 아, 손을 이제 사용해서 이거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좋네요. 뭐다 내밀게 보네. 이제는 성형을 할 차례인데요. 하나라도 놓칠세라 정말 집중해서 보시네요. 손놀림에 따라 변하는 그릇,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보기엔 쉬워 보였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올라갑니다. 오, 막 커지네. 이렇게 커지네. 그죠? 저 저리로 계단 올까 금방? 조그만한 접시가 됐어. 그죠? 꼭 잡고 들어올리세. 들어올려. 제 카메라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이제. 좋아. 아이, 신기하지요? 신기하죠. 나 생겨 나서 처음 일이요. 애기 설명지를 못해. 그렇지, 맞습니다. 야. 눌러. 바깥으로 또 엄지로 그래. 리듬을 타듯 만지다 보면 흙이 그릇이 되는 순간 짜릿할 만큼 탄성이 나옵니다. 와,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아. 너무 예뻐.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오래 살고 올르시네. 이런 걸 다 먹여가보고. 이 순간을 기념해야죠. 난생 처음 직접 만든 그릇에 자존감은 쑥쑥 올라갑니다. 나들이 힐링 프로그램은 다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아, 이곳은 그 유명한 의자 마을이네요. 어? 아이고, 왔다. 지금 온다 그랬는데. 아, 저기 버스 오네. 아, 도착했다. 아, 제가 마중 가야 되거든요. 어르신들, 어서 오세요. 아이고, 혼자 없어. 아이고, 그럼 이 아홉군 마을, 이 낙천이 꼬지 오라수게. 예. 이게 꼬지 오는 어떤 것과 기분이?
좋죠. 그리고 만나니까 더 좋고. 아. 이곳에서는 또 어떤 행복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손까지 깨끗이 씻고 호기심 가득한 채 기다립니다. 특산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보리로 보리빵, 보리피자, 보리수제비 체험을 지금 13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보리빵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잘 발효된 반죽으로 동글동글 빚어봅니다. 어르신들 마음도 동글동글 명랑해지셨으면 좋겠네요. 그 사이 이번엔 보리피자를 만들어 볼까요? 서로 힘을 합쳐 도우를 펼치고 마을에서 나오는 채소를 비롯해서 갖가지 토핑을 얹어봅니다. 1번 기억하셨다면 제가 1번 나오세요 하면 나오셔야 됩니다. 어머나, 그 사이에 빵이 부풀고 있네요. 피자도 노릇노릇. 3주년가 직접 만들고 나왔어요. 예. 이거 만들어 볼때가 집에서? 안 해봤어요. 그치, 피자는 안 해봤어요. 예. 응. 경만대 여기 오니까 이 선생 좋게 닮은 선생님도 만나고, 예. 피자도 만들고, 응? 빵도 만들고, 예. 너무 기분 좋아. 맛은 물어보나 마나죠. 얼마나 맛있게요. 직접 만든 거라 더 맛있겠죠? 성님, 이거 우리 먹고 건강하게 살게요? 예, 건강하게 살게요. 이거 먹으면 백날 때까지 침이 안 갈 거예요. 이번엔 조금 특별한 나들인데요. 바로 문화공연 관람입니다. 오늘은 특히 마을 주민들과 함께한다고 하네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손 움직이고 뭔가를 만들거나 뭐 읽거나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오늘 오페라를 보러 왔잖아요. 오페라는 치매 예방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회복이 되고 아무래도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안심마을 주민들이 어쨌든 치매 예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안심마을 꾸미는 거에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난생 처음 보는 오페라. 어떤 무대일까, 낯설진 않을까 걱정 반 기대 반인데요. 자, 드디어 무대가 열립니다. 음악을 통해 멋진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오페라.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럼 오늘 보는 소감이 어떤 겁니까? 와서 눈으로 직접 보고 하니까 참 아주 소감이 흘러넘치고 집에 가면은 참 아주 궁금증을 싹 풀려갔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배우들과 같이 접하면서 한 그 기회 자체가 없었는데 오늘 접하기도 되게 새롭고 그다음에 여기 지켜보는 모습을 봤는데 되게 뜻깊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치매에 관련된 그런 쪽 관련된 영상이나 또는 연극 또 아니면 그 체험 같은 걸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도 나누면 반으로 준다고 하죠. 어려운 길도 함께 가면 멀리 오래 갈 수 있을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이웃이, 그리고 온 사회가 함께 한다면 치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